일단 선고 나왔으니까 이 선고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?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. 잠시만요. 원칙대로 잘 수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시재 기사님은 그동안 원칙대로 잘 판결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뭐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받아들이신다는 건 저기요. 70만 원도 억울해서 평가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생각이 없으신가요? 글쎄요, 뭐. 그럼 뭐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했는데, 뭐 제 입장에서는 뭐, 술 갖고 다툰다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. 판결을 하고 안 하시나요? 생각해요. 뭐 질문도 별로 없으신데. 유죄 인정된 있잖아요. 로봇공에서 큰 게 유죄로 인정됐는데,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갖추실 거라고. 아니, 판결이 날렸는데, 뭐, 제가 그걸 갖고 또 잘못해. 뭐, 이미 결정 난 대로. 받아들여요. 이제 이해가 가네요. 이해를 해야죠.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어떠세요? 그러니까 제 개인적 이해의 문제를 떠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. 결과가 나왔고 그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거운동에 고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되는 걸로 판사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수 있는지? 그거 제가 답변이 쉽지 않아요. 판단하셨습니다. 벌금 100만 원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, 양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양형 역시도 뭐 원칙에 따라 판단하셨을 테니까 제가 뭐 그게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. 어쨌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속 어쨌든 행정관직을 유지하시게 되시는 거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생각해보자. 너는 좀 잘 풀고 사람 다 됐는데 이제 끝났어요.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어요?